우리 또 여기 예쁜 아가씨들이 청소를 하러 와서요. 저 지금 외출합니다. 식당에서 밥도 먹고요. 식당에서 사와디카, 굿모닝카.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. 식당들 문 다 닫았어. 저 그때 야채들 막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는 그 집 가려고 했는데 오늘 토요일이거든요? 문 다 닫았어. 일요일은 문을 또 열어요. 근데 토요일날 상점들이 이렇게 문을 다 닫습니다. 놀더라고요. 야, 이런 걸 여기서 이렇게 팔구나, 중고로. 평일에는 바글바글바글바글 하거든요, 사람들? 상인들 뿐 아니라 손님들? 근데 토요일이라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. 야, 쿨하다. 토요일은 쉰다. 그 파타야 볶음밥 집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겠습니다. 그 제육 그거 실패. 실패. 팥빵 깨 그건 실패. 오늘은 팟킹을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면 요리예요. 팟킹. 이것도 다른 손님이 먹는 걸 보고요, 이름 뭐냐고 물어보니까 팟킹이라고 하더라고요. 굿모닝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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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팟킹. 파킹 플리즈. 파킹. 오늘 자리가 없다. 파킹 플리즈. 파킹. 여기 원래 테이블이 있었거든요. 근데 방금 문 열었나 보다. 이 집은 토요일도 장사한다. 제가 보니까 여기가 따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젊은 아가씨는 여기 옆에 있는, 옆에 있는 이거 음료수 가게 사장님인데 며칠 보니까 이 식당 일을 같이 돕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맥락상 집안 사람이거나 저기 따님이거나 혹은 아는 사이에요. 저 파라솔 이제 이렇게 준비합니다. 와. 내가 첫 손님인가 보다. 아, 저 자루가 뭔가 싶었는데 이게 이걸 고정시키는 자루구나. 아, 이렇게 나를 위해 이렇게 자리를 펴주셨어. 저게 식탁보야, 식탁보. 뭐 의미가 없는데. 땅바닥에 있는 거 그냥 올려놨어. 이게 식탁보야. 매일, 진짜 매일 온다, 이제.
탁구 그 고정하고 계세요. 큰 집게로. 임진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안 벗습니다. 감기가 증세는 아직 있는데요. 그래도 그 며칠 전처럼 매우 불편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. 여기 그 오고 가는 외국인들 만났는데 전부 다 저처럼 콜록콜록콜록 기침하고 다녀요. 코 풀고. 자, 이 더운 나라에 와서 다들 감기가 걸리다니. 매연 때문에. 핫킹 만드는 거 한번 촬영해 볼게요. 파킹? This is a parking? 오. 또 노란 게 뭐지? 노란 게 뭐지? 생각인가? 베이컨이 들어가는 것 같아. 아, 돼지고기 얇은 건가? 두꺼운 게 아니지? 오, 간장. 빨라, 빨라. 얼마. 써, 써, 오! 오, 육수 때려넣고요. 우후! 밥을 넣었나? 나 누들 밥을 넣었나? 누들 아니야? 라이스? 어? 나 누들로 봤는데? 누들이 아니었구나. 밥을 넣었구나. 또 밥을 지금 넣으려. 아, 덮밥. 아, 면인 줄 알았는데 덮밥이구나. 면인 줄 알았거든요? 근데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면 같아. 근데 밥이었어, 밥. 그러니까 이제 이해했다. 이거 먹었던 그 팥빵 그거는 그니까 붉은 고추로 양념을 했어요. 지금 이거는 간장 베이스예요. 내가 좋아하는 국물 김국. 아, 뜨거라. 아니 여기 면이 없다. 이거 무거운 밥. 그건 훨씬 낫네, 이게. 이게 더 낫다. 베트남의 빨간 고추랑 급이 다릅니다. 굉장히 매워요.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. 고소로. 같이 봐. 오빠, 비트에 코에 맥. 아니, 왜? 왜? ไม่เป็นไรไม่กินไม่กิน เขาไปนั่งร้านเขาทางหนูเขาขยับให้เธอยกตัวยกตัวอ๋อโอเคทางคนนี้มาสักกันดูโทรศัพท์กัดที่มือถือเลยนี่คือโมดี ที่ 생강 같아요. 향이 세지 않은 생강이에요. 어디죠?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 그게 생강이라면 이렇게 때려 넣어버리면 이게 생강 덮밥이 돼버리거든요. 아, 밥도 오늘 또 엄청 많이 주네. 아, 나 고추 큰 거 있다. 큰 거 있습니다. 파타야라고 하는 그 밥에다가 이걸 얹어서 그냥 완전 풍업 최고였다. 오늘은 탄수화물 이만큼 남겼습니다. 덕분가 See you tomorrow. Merry Christmas. Yeah, Merry Christmas. Merry Christmas. 또 제 방을 청소하고 있습니다.
제 방을 청소 다 했구나. 꺾을까? 꺾을까? 메리 크리스마. 그 카메라 진짜 오랜만에 켰거든요. 오, 좀 아팠어요 많이. 오늘이 지금 며칠인가면요, 31일입니다. 31일에서 1월로 넘어가는 날인데요. 아, 폭죽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그냥 계속 폭죽을 터뜨려요. 그래서 그냥 나왔는데 여기 어딘가 이 집이에요? 파타야 온 첫날밤 먹었던 그 꼬치집인데, 야, 이 토마호크가 다 팔렸어. 방금 두 개가 완성됐습니다. 근데 이거보다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맛있어요. 이거 한 개 400원이에요. 손바닥만 안 해요. 다 맛있어요, 이 집. 근데 이 집은 낮에 장사를 안 해요. 그리고 이 옆집에 이 가족들하고 지금 교류를 또 텄는데요. 교류를 텄는데 여기 빨간 모자 쓴 어머니가 맥주 사주셨어, 두 병. 예, 맥주 사주셨어. 그냥 저 물병 하나 갖고 꼬치 두 개 먹고 가려고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맥주 두 개를 사주셨어. 여기 태국 날씨가요, 지금 온 지 3주 정도 됐는데 밤이면 점점 쌀쌀해집니다. 긴 바지에 긴팔 안 입으면요 추워요. 여기는 추워서 진짜 감기가 걸릴 것 같습니다. 1월 1일입니다. 2023년. 이 가족들하고 지금 교류를 텄는데 식당인 것 같아요. 여기 또 딸내미가 있는데 리사 닮았다고 하니까 좋아요. 태국 리사예요, 리사. 아, 아무튼 2022년의 마지막 날, 2022년의 마지막 밤, 함께 2023년의 1월 1일을 이 태국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. 재밌네. 이 골목이 재밌어요, 굉장히. 너 술 또 가져오신다. 너 술 있어. 술 있는데 또 가져왔어. 네. 네. 태국 전통 술인데요. 40도에 40도. 이걸 여기 병뚜껑에 조금 줬는데도 죽을라 그래. 진짜 이 꼬치집은 이 꼭두 새벽에도 지금 한 2시네 있거든요. 새벽 그냥 줄 쓴다니까. 다른 집보다요, 다른 집과 가격이 같아. 그런데 커, 고기가. 그리고 이게 이 꼬치 다른 데서 먹으면 짜거든요. 근데 이 집은 여기는 간도 그냥 거의 정확해. 보편적인 맛의 수준. 새로운 분이 또 오셨거든요. 지금 새벽 2시에요 이게 사장님 친구분이래. 힘이 엄청 좋아. 근데 새로 왔는데 이거 술을 또 사왔어.
미쳐버리겠네. 와, 들어가야 되는데. 그, 잠깐 폭죽 소리 때문에 나왔는데. 와, 또 친구 맺었네. 원래 이 시간에 맥주를 팔면 안 되거든요. 술을 못 팔아. 근데 지금 이 중국 출신의 이 타일랜드 친구 오면서 맥주가 더. 맥주가 더 왔어. 와, 지금 새벽 3시인데 나이 맞추기 또 게임 시작됐습니다. How old are you? Yes? You are 28? You are? 40. 40? You are? 46? 46? Guess me. Guess my age. I was born 1978. 35. 4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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